저희 제일기공은 198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식품이나 제약에서 사용되는 그 원료들을 혼합하거나 분산하거나 건조시키거나 멸균 등 약이나 식품을 양산하기 위해 설비를 제작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공장 내부에 엔지니어링을 하는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학물질이나 화약, 추진제 등을 다루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생산되는 상품은 주로 이제 2차 전지 원료들을 혼합하는 이제 PD 믹서라는 메인 믹서와 그 외에 이제 혼합된 그 슬러리들을 저장하고 이송시키는 믹싱 시스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2D CAD를 베이스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철판이라든지 환봉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들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현재는 2D로 진행을 해야 해서 일단 가장 큰 거는 16년에 이제 정책 전환하면서 라이선스 정책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저희는 전직원이 대부분의 전직원들이 CAD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부담이 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CAD가 버전업이 되면서 좀 무겁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starCAD를 찾게 되었고, 당시에는 원래 한 대여섯 가지 CAD를 전부 다 사용을 해보고, 최대한 저희가 사용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변경을 했을 때, 프로그램 변경을 했을 때, 사용하기 편한 거를 직원들끼리 투표해서 정한. 일단 오토캐드 대비했을 때는 뭐 UI라든지 메뉴, 단축키 정도가 다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고, 그리고 호환성 문제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GstarCAD 애드인 프로그램을 해서 패스트뷰라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도면 확인할 때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업체 리뷰할 때 해당 PC에 CAD 프로그램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 웹에서도 CAD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거기다가 주석도 달 수 있게끔 일단 기능이 되어 있고요. 추후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뭐 연료전지라든지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할 거고요. 오토캐드가 갑자기 GstarCAD보다 싸지거나 연구라이센스로 전환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